안녕하세요, 업합입니다. 오늘은 업합이 독도새우라고 불리우는 닭새우, 도화새우, 마지막으로 꽃새우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물에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보내줬어요. 엄청난데 이거. 우와 우와, 새우. 우와 우와, 이거 봉지 구멍 났어. 새, 물이 새 막. 오, 새우가 막 살아있는 것도 있는데 한번 새우를 보자. 와, 허팝이 옛날에 새우집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꽃새우, 도화새우, 또 뭐 있지, 닭새우, 얘네 손질을 할 줄 알아요. 그럼 같이 이 친구들을 손질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봅시다. 이야,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 녀석이, 오, 살 움직인다. 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도화새우인가? 자, 그리고 이게 꽃새우. 오, 차가 물이 완전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와, 진짜 살아서 보내줬네. 완전 커, 여러분들. 허팝 얼굴만 해. 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도화새우. 이거 도화새우. 엄청 커. 그리고 이 꽃새우. 보통 도화새우 같은 경우는 알을 품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알을 안 품고 있는 녀석들이네. 이 친구들이 진짜 물 밖에 나오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독도새우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비린내 장난 아닌데? 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닭새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녀석이 바로 닭새우입니다. 살아있어.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와, 얼굴이 닭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닭새우예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가 뭐다? 엄청 큰 도화새우. 엄청 귀합니다. 네, 진짜 귀해요. 독도새우라고도 불리우는 아주 구하기 힘든 이 녀석, 진짜 한 마리당 몇 마리씩 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녀석이에요. 여기. 이 조심해야 돼. 이 뭐다? 딱 봐도 여러분들 아주 가시가 많잖아요. 치킨새우. 닭새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새우. 꽃처럼 아름답게 생겼다 해서 이 친구가 바로 꽃새우입니다. 이 친구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안에. 자, 그럼 먼저 소금구이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금을 냄비 안에 한가득 쫙 넣어주고, 도화새우 딱 먼저 넣어주고, 이거를 허팝이 먹을 줄이야. 진짜 귀한 건데. 깜짝이야. 와, 크기가 크다 보니까 한번 팍 움직이니까, 와, 진짜 책상이 덜컹덜컹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와, 허팝 얼굴만 해. 와,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배부르겠는데? 그러면 뚜껑을 닫고, 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여줍시다. 그럼 소금구이 하는 동안에 그냥 기다릴 수가 없죠. 바로 이 친구들,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 독도새우 3종 세트를 회로 한번 먹어볼게요. 도화새우, 꽃새우, 마지막으로 닭새우입니다. 닭새우 지금 꼬리 들고 있어. 와, 무섭다. 야, 진짜 조심해야 돼. 사실 꽃새우랑 도화새우는 손질하는 게 간단해요. 머리 자르고 껍질 벗기면 되는데, 닭새우 같은 경우는 가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배 부분에도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손질을 아주 섬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머리를 자르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배 부분 옆에 보면은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두 줄. 요거를 이렇게 먼저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가시 큰 게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딱 배 부분에 딱 이 비닐이 있는데, 이 비닐 안으로 가위를 넣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싹둑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딱 갈라야지 뽀얀 속살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들 보이세요? 와, 완벽해. 이게 바로 닭새우 회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다음으로 꽃새우. 꽃새우는 일반 새우 손질하듯이 하면 돼요. 사실 서팝은 근데 새우 회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삶아 먹어야 맛있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닭새우, 꽃새우, 마지막으로 도화새우인데, 와, 새우 크기 비교. 이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닭새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닭새우. 초장 살짝만, 초장도 많이 찍으면 초장 맛밖에 안 나니까. 자, 먹어봅시다. 맛 없는 맛인데? 일단 좀 신기한 오독토독? 아닌데? 약간 오징어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아주 부드럽게 잘 씹혀요. 신기하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꽃새우. 꽃새우는 약간 좀 싱거운 새우 맛? 사실 좀 그렇게 특별한 맛은 별로 안 나네. 자, 마지막으로 엄청 큰 도화새우. 와, 이거 기대된다. 자, 이거 먹어볼게요. 도대체 무슨 맛이지?
근데 잘 모르겠어. 사실 허팝이 새우를 회로는 잘 안 먹어봐서 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허팝 입맛에는 신기하게 이 닭새우, 닭새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닭새우가. 자, 그러면 이제 허팝이 새우 삶아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자, 지금 새우가 거의 구이가 완료가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거 되면은 이거 이제 딱 먹고 제대로 된 시식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냄새가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완전 죽여줘요. 자, 와, 진짜 맛있겠다. 자, 뚜껑 살짝 열어보고 싶긴 한데 참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자, 안에 열기가 빠져나가면 안 되지. 허팝이 새우집에서 일한 게 언제지? 잠시 계산을 해볼까요? 자, 20살, 21살 대학을 갔고, 22살, 23살 군대, 24살, 25살, 27살, 27살 때 허팝이 새우집에서 알바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막 시작할 그때 이 새우 냄새 맡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밤낮으로 엄마 몰래 유튜브 영상 찍어 올리고 밤에 저녁에 이제 새우집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이랬는데, 자, 봉인 해제. 봐봐. 우와. 자, 다 익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작은 녀석 한번 먹어볼게요. 도도도도. 여기 꽃새우 나왔습니다. 꽃새우. 자, 꽃새우 먼저 한번 먹어봅시다. 꽃새우 너무 작아. 근데 먹을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 먹어볼게요.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작아. 자,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킹크랩 되게 맛인데? 맛있다. 이게 새우 맛이 아니고 되게 킹크랩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오, 맛있다. 자, 또 먹어야지. 그럼 이번에는 도화새우. 엄청 큰 도화새우. 와, 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일단 머리는 자르고. 야, 이거 뜨거워, 여러분들. 이거 뜨거우기 때문에 조심. 내가 뜨겁지, 맞죠? 보는 사람이 뜨겁진 않잖아. 내가 뜨겁지? 와, 무슨 맛일까. 와,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지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껍질 까니까 크기가 많이 줄어드네. 와, 대게랑 킹크랩 섞인 맛인데? 아니야, 랍스타? 같이 섞여 있는 맛인데? 와, 살이 진짜 쫀득쫀득합니다. 와, 맛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큰 새우, 대하 있잖아요. 그 맛이랑은 이 천지 차이. 이 맛이 완전 달라. 그럼 이제 닭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생으로 회로 처먹었을 때는 닭새우가 제일 맛있었는데, 이게 너무 작아. 자, 이거 가시가 많기 때문에 가위로 이렇게 껍질을 다 잘라줘야 돼. 이건 좀 랍스타에 가까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이것들이 다 독도새우 3종, 닭새우, 도화새우, 꽃새우, 이렇게 독도새우 3종 세트, 얘네가 다 독도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다 비슷비슷하네. 그러면 계속해서 도화새우 일단 정복하겠습니다. 도화새우를 가서 먹어봐봐. 무슨 맛인지. 자, 이 카메라맨이 아주 그냥 미식가예요. 무슨 맛 같아? 되게? 지금 되게 랍스타. 자, 섞여 있어요. 허팝이 먹었을 때는 두 가지 맛이 섞여 있는 맛이었어. 어쨌든 진짜 이 새우가, 여러분들, 와, 보이시죠? 독도 새우 맛은 일반적인 대하의 그런 새우 맛이 아니다. 진짜 대게 맛, 킹크랩 맛, 또 뭐 있지? 랍스타 맛, 또 뭐 굴맛, 소라맛,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바다에서 최고로 맛있다는 그런 모든 맛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독도새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독도새우. 비쌀만하네. 여러분들 중에 독도새우 먹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무슨 맛이었는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